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만나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인을 소개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안무입니다. 야. 아니, 사실 저도 서병우 선생님을 잘 알긴 알지만 굉장히 이분이 힘든 분이에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죠? 아니요, 잠시만요. 혹시 그분이 카이 씨를 힘들어 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힘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네. 어, 폭로전이야. 아니, 왜냐면 저도 그분을 너무 좋아하지만 일단 안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이제 춤을 추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걸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춤을 원래는 이제 춤을 추는 앙상블 배역분들이 하다가 이제는 주역분들이 하는 것으로 소극장에선 바뀌었고 그쵸. 또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또 뭐 하나 실수도 너무 네. 금방 티나는 어떤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되면서 이 안무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각오하고 왔지만 네. 각오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병구 감독님께서 너무 이제 작품에 대한 열의와 열정과 욕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연습실 가는 날마다 안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조금씩 수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에서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무를 영상 보면서 따라하다가 아래층에서 또 올라오고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까지 연습실에 가는데 바뀌어 있으니까 매번. 아이고. 다 익혀서 갔네. 서병구 안무가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열정과 여림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에이, 뭐 병우 선생님은 공연 하다가도 바꿔요. 진짜? 그럼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럼 대한민국 뮤지컬에서는 또 서병구란 이름 빼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정말 우리들의 히어로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사람을 힘들게는 해. 세 분, 안무에 대한 혹은 움직임에 대한 실수. 실수보다는 안무에 대한 고충이 저희가 커튼콜. 맞아요. 이건 확실하죠. 그렇죠. 들었어요. 네, 한 명씩 이제 프리로 하는 타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계속 안무가 원래는 한 안무를 계속 똑같이 하잖아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공연마다. 나날이 바뀌는. 네, 그래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초연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초연 때도 그 약간 프리 안무 각자 개인 스타일대로 하는 그 안무 하는 파트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저희 소극장 버전에서도 이어져 왔는데 그게 가장 부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렇죠. 뭐 안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그냥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네. 거니까 석준 배우님은 어떻게 움직이실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지금 웬만하면 내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지금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저는 필을 맡겨요. 어, 정말요? 네,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 네 박자만 추는 건데. 아, 영 배우님. 하나, 둘, 셋, 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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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돼? 이렇게? 아니, 또 이 고충은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이 작품을 엑스칼리버 작품 하시는데 네. 매번 이제 커튼콜 때 네. 움직임이 달라지셔서 이제 이슈를 몰고 다니시죠. 장난 아니죠, 저는. 그냥 다 찢었죠, 저는. 네. 우리가 나중에 시간 맞으면 같이 한번 듀오로 한번. 네. 자, 그러면 카이 씨와 석주 씨. 하나, 둘, 셋, 넷. 정답! 빙구! 정답! 봉산 탈춤! 맞아요. 봉산 탈춤이 실제로 그 과장이 있는데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그...